여러분들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 앞에 거울이 마주 보고 있으면 귀신 많이 불러들이는 거 아시죠? 뭐야, 담배 꽁초가 이상한 정도로 많은데? 누구 없죠?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뭐냐면 단순히 담배꽁초를 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? 고의적으로. 단순히 이게 버리는 것 같진 않은데.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누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. 있는 곳만 있어.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소리의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. 누구세요? 어떤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단된 것 같아요. 아예 손을 놨어. 뭔가 하려다가 손을 놨어요. 어? 그건 확실해요. 어떤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, 지금 있잖아요, 제가. 저쪽에 숨어있어요, 가방 이쪽에. 여기 지금 숨어있다고요. 씨, 뭐 놀래라, 씨. 아니, 본인이 죽었다는 거 몰라요? 여기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. 이상한 게 뭐냐면, 좀알수 없는 콩 소리가 좀 들린다는 거예요.
소리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서 들렸다가 여기서 들려 내가 이쪽으로 오니까 토이가 다시 저쪽에서 들려 또 누가 움직인다는 느낌. 나 뭐 하는 거야, 나가? 지금 녹음기 소리 들어보니까요. 좀 위험한 귀신인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처음부터 왜 봤지, 이걸.